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이 원본 찾으셨죠? 공개 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규모 큰 것이죠. 종교설과 업무시설, 운소시설, 가로수계, 여객용 시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인천국제공항 등을 말하는 겁니다.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제외 추정했습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방문하면 야채 썩는 냄새가 심하거든요. 이러한 곳에 공개공지 만들어봤자 이용할 사람 없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지 면적부터 이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보전 면적은 공개 공지 면적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디귿의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서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하고 건폐율은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개 공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고 이러한 공개 공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공개 공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얘를 일준이 상준이란 말로 각각 대신해서 씁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노후 산업 단지를 정비할 목적이라면 공개 공지 설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장지구와 신흥동 생각하시면서 공개 공지 확보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인 때 공개 공지 확보 대상으로 파악하시는데 우리 종종 오는 판문숙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 종종 오는 판문숙의 직업이 직위가 종업원이라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판문숙이란 말 기억나시면 어느 순간 종업운 판문숙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우리 시청 방문하게 되면 신청 한 켠에 파우라 시설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청 크기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고라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해당되는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오는 판문숙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종업운 판문숙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곳에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저 공개 공지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하.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10% 앞에는 항상 대지 면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이 공개 공지를 10% 이상 설치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겁니다. 개인 땅에 공개 공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 공지 면적은 개인에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하에만 공개 공지 적용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는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것 허용합니다. 필로티 구조라고 하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곳으로서 기둥에 둘러싸인 공간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그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은 연면적에 반영돼야 되는데 건축물 내부를 할지라도
저 필로트 형태라고 하면 외부에서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그런 필로트 형태라고 하면 공개 공지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에 벤치나 파우라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무 심어놨다고 하면 걔도 공개 공지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1.2배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는 항상 뭐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시험에 건폐율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특별건축구역 살셨죠. 얘는 용산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국장부터 시도의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니어물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다만 한 줄 밑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부터 협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1. 개발제한구역. 개발용지입니까? 비개발용지입니까? 비개발용지. 자연공원? 비개발용지. 접도구역? 비개발용지입니다. 여기 접도구역은 비도시역에만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법에서는 접도구역이라 하고 이 접도구역이 도시지역에 속해 있다면 도로변의 땅으로서 대지고요. 관농사의 도로변의 땅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이 가속 운행 중에 도로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학생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어디 건물 외벽에 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농차의 경우는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탈을 고려해서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나 최대 30m 범위에 말뚝에 접도구역이라고 적어놓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접도구역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청주시가 그 외곽이 청원군이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통합했거든요. 도시는 팽창한다? 축소된다? 팽창합니다. 그 팽창한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접도구역도 팽창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드로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실 거죠. 예,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에서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접도구역은 시골지역 관농자의 경우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공간으로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보전산지. 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산을 구입하게 되면 나는 준보전산지만 구입하자.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전국의 90% 이상이 국공유지이거든요. 그래서 국유림과 공유림이 전국의 90% 이상이고 그중에 90% 중에 95%가 국유림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이고 그리고 나머지 10%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국유림과 공사유림으로 나눠버립니다. 그중 우리는 보전산지 구입하면 꽝입니다. 뭘 사자? 준보전산지.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보전산지는 개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여기 지정 대상은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인데 1호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예전 2006년쯤에 용산에 대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이때 MB가 2000년 아닌가요? MB 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저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한 2000에서 2500이었는데 이때 MB는 용산 국정무주 개발하면서 평당 분양 가격을 1억짜리인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홍콩에 아파트 한 평이 2억에 분양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국제도시로 승격하면 발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되고 국제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항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구만 하나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항을 만들고자 운하 개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운하에는 배가 다니고 있겠습니까? 자전거가 다니고 있겠습니까? 자전거가. 아, 수심이 워낙 얕게 만들어가지고 괜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다 보니 2011년도에 철도공사와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 형성해서 개발사업 했었는데 삼성물산이 부동산 경기를 좀 어둡게 봐서 발을 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매몰 비용만 1600억 정도였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발 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 그곳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건 기억해 놓으시고 다만 이곳이 비개발 용도인 경우는 특별 건축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웁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비개발 용도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자연공원이라면 국립공원 등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보전산지 비개발 용도라는 것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내용들 중에 분사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지 주변에 초고층 건물 만들어 놓게 되면 카메라 들고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기밀 촬영하기 위해. 다만 이 군사기지에 대해서는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누구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구분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현재 특별 건축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 또는 지도이사.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겠습니까? 건축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국토계획법과 개발부정비법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된 사항이고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별개를 하시고 건축법 공부하게 되면 항상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물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전문가의 검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 차시였죠. 국장 또는 지도이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 요청하는 경우,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5년 추정했습니다.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 요건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 지정 요건부터 불가능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하나 더 보실 겁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용도 지역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얘는 나중에 해나가시고 지금 당장 해주실 것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해제? 하야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이미 사항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제 요건과 관련되어 구역 지정 후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전부돈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우리 2착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받은 데는 3착,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의되면 5착, 특별 건축구역 지정 고의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다면 전부돈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시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을 특별 건축을 지정하게 되면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을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1이었을 때 그곳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의 다양한 용지를 일로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이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좀 안정적으로 확충될 겁니다. 반면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고 도시용 관리 계획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문 다 나거든요. 이번에 오창에 방사강 국책사업과 관련되어 나준지 청주인지 선정 대상 부지가 정해졌을 때 청주에 내려와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내가 하면 투자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예 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 대기하고 계시면서 발표 언제쯤 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그날 다 찍으시던데요. 그게 전문가이시고요. 그렇게 한 번에 해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가 5천 1억 올랐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두 번째 등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2차로 와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차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공사 착수했을 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그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에 해제한다는 소문나게 되면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 1위 시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후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게 되면 도로 설치할 때 보상은 1위 기준입니까? 10위 기준이겠습니까? 10위. 지나치게 많은 돈 들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 요건에 위반했지만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시정 불가능 때만 전부 또는 일부 해제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험 보게 되었을 때 시험 치를 수 있는 응시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되면 100점 받더라도 자격증 못 받으시죠. 요건 위반하면 시험 합격하더라도 자격증 못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요건 위반했다 할지라도 무엇? 시정 불가능한 때만 시정 가능하면 특별 건축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시정 안 될 때만 해제 사유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 건축구역과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비개발 용지에는 특별 건축을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비개발 용지는 대부분 비도시적이고 이후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어디에만 도시적으로 이미 개발사업이 확정된 곳 개발사업이 확정된 곳에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 없다. 약간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약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나머지는 해나가시고 기본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용도에만 특별건축구역 지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비개발 용도는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해제 사유에 관한 내용만 저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5년 내 구역 지정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모두 누구입니까? 공공. 공공이 만드는 때는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 건축구역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저 공공을 제외한 자를 우리는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믿고 나중에 하십니다.
여기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허가권자로부터 특례 적용과 관련되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받아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게 되는데 만약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주상복합건축물이라면 공동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때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민간은. 그래서 저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공동택 중에 뭐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150세대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얼마? 300. 주상복합건축물이라면 200세대 이상인데.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는 다양한 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은 그런 제한 없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건축 제한 배제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규모 풀어줘야 된다. 규모 강화시켜야 된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한 줄 밑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용산이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을 30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일 때 개발하게 되면 그때도 용적률을 3000%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진상업지역의 법정 최대한도가 1500이거든요. 그 두 배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과 삼각지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 지금 20년이죠. 25년 정도에 설계도만 한번 나올 겁니다. 박 시장이 뭐 되시면? 그분 지금 서울시장 3선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설계도면이 거창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성과기 시절 한번 설계도면 뽑아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크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도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잠실이나 강남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용산과 여의도 쪽으로 도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가면 짜투리 딱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금 공덕동 가보시게 되면 한 15년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 달라졌거든요. 효창동도 아니 저도 이거 분발도 있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옛날에 진짜 빌라도 참 많고 오래된 구옥도 참 많았던 곳이고 서울역 주변에 보면 진짜 염창동 해가지고 허름한 거 진짜 많았거든요. 아닙니다. 나중에 빨리 따셔가지고 한번 돌아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했습니다. 예, 우리 맨 마지막 잠깐 봐주십니다. 137페이지 맨 마지막 찾으셨죠? 이것 국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찾았습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되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의제사항에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비개발용도에 지정하는 것입니까? 개발용도에 지정하는 것입니까? 개발용도에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로 의제되는 것? 없습니다. 추진 예시겠습니까?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양가에서 한번 건축협정 사셨죠? 여기 건축협정은 최근 5년 사이에 두 번 시험에 냈거든요. 3세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갑은 사셨죠?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건축물 건축 대우선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5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건축협정 인가권자 시도지사부터 인가권자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우리 건축부에는 허가권자에는 도의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건축협정 인가권자에는 도의사 들어갑니다.
도심의 주관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한다. 인가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정은 협약이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저 협약은 계약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계약과 협약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협정은 그런 계약관계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얘를 협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민법 공부하시면서 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규약은 누가 만드는 것이다?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정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민법은 이제 공부 안 하시니까 관심 없으시고 예, 그냥 넘어가 돌아왔습니다. 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규약이라고 하면 그때는 개인과 개인 사이, 정관이라고 하면 정관도 개인과 개인 사이 만드는데 우리 법인과 비법인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안 배우시죠? 법률행위만 배우시죠?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약은 협약이라 표현하고 그 계약 협약은 협정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적 자치주의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것이고 그게 협약입니다. 반면에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걔를 뭐란다? 협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구역에 여러 토지소유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저 건축협정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체결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건축협정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합의하면 건축협정 체결을 할 수 있고 그 체결한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들의 인가받음으로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 구분되게 됩니다. 그 중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상업기능이 정착되어야만 도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업지역의 여러 필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식의 건물 건축하다 보면 상업기능의 조기 정착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 건축하는데 A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공사기간 1년 만에 상가 만들고 그 공사 도중에 먼지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다니는 사람 참 싫어하거든요. 얘가 공사 완료되고 B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또다시 건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6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돌아가며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 소음 때문에 상업 기능이 조기에 정착하는 것이 곤란해질 겁니다. 이러한 건축이나 대손이나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면 동시에 공사 작수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보자. 계약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 계약은 깨질 수 있죠. 대신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자고 계약 체결하는 것을 건축협정이라 하고 이 협정을 누구에게?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정 체결 시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추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은 폐지 찾으셨죠? 협정 체결자 등이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추정했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과반 동의 추정했습니다. 과반 동의 줄쳐뒀습니다. 줄쳐놨습니까?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하며 나버립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후 착공 신고부터 20년 경과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협정 폐지 시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용산 국정무주에 대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철도공사와 삼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개발사업 주도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곳이 서로 합의하게 되면 그 지분이 과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분에 따라 주도하는 자가 사업 관두자고 하면 중단했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약 그렇게 중단할 정도라면 용산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참사 있었고요. 그리고 이촌동 가보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촌동 아파트도 용산항 만든다고 해서 수용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외벽면에는 한강물이 피피스로 물들 때까지 결사 항전하겠다고 플랜카드가 다섯 개나 걸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값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라 또는 주변 건물을 한 10년 가까이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살게 했던 것이 이촌동 일대 형태였거든요. 그렇게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피해본 사람 어디에서 보상받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깨지지 못하도록 폐지에 관한 사항들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만약 A라고 하는 철도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다섯 개 회사가 지분 10% 가지게 되면 중재는 지분 과반 차지한 자가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지금 협정 체결자는 총 몇 명이다? 이러면 6명이고 지분에 관계없이 협정 체결자 얼마? 과반수. 그래서 6명 중에 4명 이상이 동의한 때만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분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 감가상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감가상각은 몇 년 지나면 건물 가치는 제로가 되어버린다. 20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비법 공부하시다 보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은 환지 방식과 달리 건물 가치를 계속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중에 정비법 다시 한번 공부하실 텐데 그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개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래된 전원주택이나 또는 단독택, 빌라 한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토지 거래 시세만 기준으로 평가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것은 감가상각 적용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20년 지나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지난 단독택은 잘 지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한 20년 된 지금 건물 보게 되면 겨울에 바람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살기 힘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철거하고 새로 만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아파트 제외한 또는 연립택 제외한 일반적인 건물은 감가상각은 몇 년? 20년 지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심관 때부터 몇 년? 20년 지나면 협정 폐지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천천히 한번 보시는데 우리 옆에 페이지에 납원 찾았습니까? 그냥 읽어만 보십니다.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 착공 신고 줄만 쳐놓습니다. 건축의 사용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공사 감리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저 적용하지 않고 허가 신청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같이 공사 시작하고 같이 공사 끝내자는 이야기죠. 그게 건축협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딱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통합 적용 가능한 사항에 4번에 건폐율은 있는데 용적률 없습니다. 용적률은 건축협정과 관련된 특례 사항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얘가 3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일이 또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이건계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민년. 예. 그분은 땅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작게 가지신 분이다. 대지축 건계. 이걸로 여섯 가지 규정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주정 체결할 정도라고 하면 땅 많으신 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은 누구이다? 건계. 대지주 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보게 되면 대지와 도로세 관계, 2번 대지 조경 차셨죠. 이게 대입니다.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확인되십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개인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리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총 6가지 규정이 건축 협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사안인데 용적률 있다 없다? 없다. 용적률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된 특례는 결합 건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건축협정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용산국제개발사업 잘 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3번 건축협정 집중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4번 결합건축 찾으셨죠? 근데 따라오시는 실력 보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다 한 표 있으십니다. 앞으로 잘하실 겁니다. 140페이지 4번 결합건축 함께 보십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 지역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100m 추정했습니다.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두 개부터 합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용적률을 개별 건축마다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 건축할 수 있다. 1번 상업지역 찾으셨고 2번 역세권 개발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업지역에 도시발 사업한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한다? 예,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한다.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가 최근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냥 한국철도공사 계속 남아있는 것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전역 가보시게 되면 쌍둥이 빌딩에서 두 동이 세워져 있는데 한 곳은 시설공단이 하나는 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 중에 그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과 관련된 도시발 사업을 담당합니다. 역세권의 개발 사업은 시설공단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설공단은 오직 역세권만. 시설공단은 역세권만. 철도공사는 다. 철도공사는 다 하고 시설공단은 역세권만 개발사업한다. 그냥 재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철도공사가 그동안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결합건축이라는 것을 건축을 제정해서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용산역 기준으로 한쪽은 용산 전자랜드 땅 쪽이 있고요. 이쪽에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은 건물 제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적률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역 전면 부분은 지금 가보게 되면 초고층 건물이 다수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여기에 옮기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것을 20층, 30층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 뭐다?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 영화 보게 되면 만화에 나오는 로봇이 두 개가 결합하면 이상한 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뭐라 한다? 결합 건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절차입니다.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 건축허가 추천없습니다. 결합건축협정서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허멀입니다.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을 한다. 협정체결부터 30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협정체결자 전원, 전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추천없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대충 2주 만에 건축법 끝낸 거 보면 실력이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열심히, 요즘 다독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다독이 최고이십니다.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이라는 곳에 두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여 용적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상업적에 속해 있는 하나의 필지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확보하면 좀 더 큰 건물 건축하게 하는 것을 결합 건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지 면적이 100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각각 연면적 500인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옮기면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는 5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는 것이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상업적과 역세권, 상업적과 역세권이 결합 건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결합 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한 때 용적률 이전에 대한 합의한 때 결합 건축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까?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옆에 용적률 빌려서 10층짜리 만들게 되면 이때는 허가 받아야만 건물 건축할 수 있죠. 10층짜리 건물은 그냥 만든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관할 관청은 누구? 허가권자. 결합 건축의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데 건축 협정의 관할 관청은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입니다. 결합건축과 관련된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 도의사 들어간다 빠진다. 건축협정 시에는 인가권자이고 결합건축 시에는 허가권자가 관할관청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결합건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체결 유지기간인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과 관련된 재단 존속 기간은 30년이죠. 그래서 그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건축법에 도입한 것이 결합 건축과 관련된 협정 최소 유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30년 지나야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30년 지나 폐지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건축주 전원 합의하고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신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과거 주차장 사용하던 곳에 이제 연면적 500 건물 건축하고자 하거든요. 몇 년 지나야 된다? 일단 3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30년 지나게 되면 원래 이 건물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는데 10층짜리 건물 건축해놨거든요. 10층 유지한 상태에서 이곳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층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게 되면 건축법은 최근 개정하여 철거란 말 대신 해체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 건물 해체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건물 없애버리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 뭐하고? 신고하고 체결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야만 내 땅에 5층짜리 아닌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요건은 같지만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새로 큰 건물 만드는 것이죠.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야 되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없애버리는 것이죠. 없애게 된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된 특례는 무엇만? 용적률만. 그래서 건축협정 파트에는 용적률은 종합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결합건축에서만 용적률 통합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지으시는데 건축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되며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분 관계없이 협정 체결자 과반 통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돼 있는데 저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한 때부터 몇 년? 20년. 이때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에 관한 문제로서 20년 지나야 되고 보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빌리는 것이죠. 용적률 빌리는 겁니다. 지상권은 빌리는 개념이죠. 그 빌리는 개념으로 그 목적이 견고한 건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유지기간이 30년. 그리고 이러한 결합건축은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한 때 결합건축 가능하거든요. 폐지하는 때도 합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합의 필요한데 건축행위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인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고 체결하며 폐지하는 때는 해체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정리해놓습니다. 모두 용산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오늘 지난